강릉선 KTX 열차 탈선을 가정한 재난 대응 훈련이 오는 28일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오는 28일 강릉 차량사업소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강릉시, 철도공사 등에서 4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TX 탈선에 따른 초기 대처와 범정부적 대응, 수습복구 등이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이에 앞서 내일과 21일에는 중앙예행연습이 진행돼 기관별 임무 수행 상황을 점검합니다.